전문가들은 어떤 종목 보고 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4가지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는데요. 프리스티지 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 STS 코리아 송가람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반 소장님부터 어떤 종목 보고 계신지 좀 알려주시죠. 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종목은 파미셀입니다. 네, 이 파미셀은 줄기세포 치료를 개발한 그 바이오 제약 전문 업체다 볼 수 있겠고요. 사실 최근에 뭐 계속 기관에 순매수세가 들어온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봤을 때는 그다지 뭐 지금 현재는 그 좀 악재를 어느 정도 해소하고 올라오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RNA 그 의약품 시장의 수혜주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사실 이 부분들을 통해서 그 코로나 관련된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이슈가 지금 계속 불어오고 있는 가운데 같이 이제 좀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파미셀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특이한 부분들이 있다면은 그 대표이사가 전환권 행사를 통해서 책임 경영을 강화하겠다라는 부분들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 부분들 때문에 하락폭을 막고 추세가 지금 전향되면서 올라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그 관련된 파미셀이 좋지 않았던 이슈가 그래도 다소 이제 줄어들면서 좀 더 좋은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뚜렷한 매수세를 봤을 때는 기관의 매수세가 굉장히 5월부터도 들어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참고로 했을 때는 그래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 조금만 더 뚫어낸다면 15,000원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파미셀 함께 확인해 봤고요. 이번에 송가람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 마지막까지 보고 계신가요? 네, 저는 메가스터디 교육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 메가스터디 교육 같은 경우에 중기적으로 고점을 찍은 이후에 어느 정도 눌리고 다시 재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수급상으로도 나쁘지 않은 상황. 이 상황 속에서 3분기에 실적이 좋게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교육감 진출 등의 이런 것에서 교육시장 등에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런 상승하는 모습이 단기로 어느 정도 지속될 것이냐라는 전망에서는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호실적의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먼저 가장 먼저 고등학교 교육 부분, 이쪽이 메가스터디의 지속적인 부분인데 여기에서 구독 서비스 같은 이제 지속적으로 강의료를 내는 부분에서 고등학교 부분에서 약 17% 정도 패스를 가격을 인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등학교 시장에서 가격대를 17% 상승하면서 이런 매출이 좀 더 앞으로도 상승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중학교 여기까지 현재 진출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쪽은 이제 온라인 교육 업체에서 잡고 있는 업체가 딱히 없는 상황이다라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모습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메가스터디 교육,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 시장, 유아 시장까지 노리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앞으로 주가가 조금 더 반영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점. 그래서 현재 중기 전고점이 10만 원대 충분히 이상 바라볼 수 있는 가격대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시장의 상황을 함께 체크를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반 소장님께 한 종목만 더 부탁드릴까요? 네, 그 SPC 삼립입니다. 뭐 지금 굉장히 네. 이슈가 많죠. 네네. 이슈가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7%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이 부분들은 그 가맹점주 지원,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통해서 그 반품과 관련된 부분들을 받아주겠다 했거든요. 이 부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금이 어떻게 보면 그 리스크가 어느 정도 일부 해소가 된 부분들이 있지 않나.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지금 전일 거래에서도 기관이 굉장히 좀 매도세가 강하게 나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상승이긴 하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접근하지 않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